귀의선보하고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. 강화도 전등사는 서기 381년 고구려 소승의왕 때 창건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찰로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도량이며 대웅보전 약사전 법화경판 등 많은 문화재와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기도도량이기도 합니다. 이번에 전등사에서는 관음전을 새롭게 조성하여 대자뷔로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시는 관세음보살을 모시게 되었으며 그 관세음보살님의 법체 속에 진귀한 보물과 경전 등을 안치하는 복장불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. 이로부터 불사는 모든 중생들의 번뇌를 끊을 수 있는 회양처이며 무명을 밝히는 보살도의 첫걸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불사에 동참하는 인연으로 모든 업장이 손을 대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실 것입니다. 전등사 관음전 복장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이 수의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지으시기를 바라랍니다.